순간 참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혜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. 제가 썸녀에게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얼마 후 썸녀가 랍스터 뷔페를 가자고 하더라고요. 저한테 관심 있으면 제 알러지를 당연히 기억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니면 썸녀가 그 갑각류란 말을 모르는 걸까요? 그게 더 싫어. 그게 더 싫어.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. 저도 네. 그렇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. 저도요. 아니야. 아니 모르는 사람 많아요? 그 무식 코드가 아니라 건망증 코드도 건망증. 생각해줘요. 그래. 근데 뭐 예를 남의 들어서 남의 알러지 뭐 어찌다 기억해. 와우.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지. 듣고는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다든지 그래, 그냥 잠깐 하는데. 자 그러면 썸녀를 계속 만날까요? 말까요? 다시 한번 재확인해라. 예. 너 갑각류의 뜻을 알고 있니? 박박사. 제 차례입니다. 헤어진 지 열흘이나 된 전 여친이 다음 날 저한테 엄청 중요한 시험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남자 소개를 받았다고 연락을 했습니다. 뭔 말이야 이게? 대체 전 여친은 왜 그러는 걸까요? 아무래도 이거 저 맥인 거죠. 헤어진 거라며. 본인이 직접 알린 거예요? 전 남친한테? 그 사연을 이해들을 다 못했어요. 왜 이러는 거야 여기 지금? 아니 왜 이해들. 그러니까 누나 나랑 헤어진 지 열흘이 됐어요. 내가 누나한테 나 내일 여자 소개 받음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요. 다음날 시험 있는데. 네. 근데 이게 맥인 건 맥인 건데 애정이 있어서 맥인 건지 망해봐라 이러면서 맥인 건지 미련이지 미련. 저는 알 수 없네요. 저런 거에 흔들릴 정도의 중요한 일이면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.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해야지 왔다고 이게 맞아요. 따끔한 말을 드려도 되죠. 시험 중요하지 않으신가 봐요. 어머 이 차려 이 차려. 제가 설명 잘 들으세요. 이거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. 서정 오빠랑 저랑 많이 지금 자 택시를 탔습니다. 네. 제가 택시 앞좌석에 타고 오케이 남자 기사님은 제 왼쪽에 계시겠죠? 예. 뒷자리가 이제 세 자리가 있어요. 네. 여기 누가 탔냐? 여사친. 누구 여사친? 내 예, 여사친. 여사친. 택시 기사님의 여사친이겠어요? 그리고 택시 기사 여사친 아니죠? 중간에 여자친구가 탔어요. 내 여자친구. 오케이.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내 남사친이 탔어요. 오케이. 그렇게 해서 쭉 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남사친 어깨에 기대서 잠이 든 거예요. 아. 옆에 여사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화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?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. 저기요. 죄송해요. 자기가 남사친 자리에 앉았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? 왜 근데, 앞에 타는 여자친구를 왜 그 뒤에다 이미 탔다고요. 이미 탔어. 그 외에는 상황이 있을 수 없어요.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탈 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탔다고요 이미. 왜 거기 앉혀? 탔어. 네가 잘못했어. 눈치가 없어 기본적으로. 자 주호재 씨. 자 주호재 씨. 화가 난 고민님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세요. 제가 화가 더 나는데요. 화가 난 주호재 씨. 네. 더 화가 난 고민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아 친구가 눈치가 없을 뿐이었다. 그리고 뭐 그렇게 해갖고 뭔 일 일어날 거면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그냥 넘기세요. 오케이.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썸남이 데이트 때마다 저를 택시 태워보내요. 자기는 본인의 차로 가면서요. 한 번쯤 데려다 줄 만도 할 것 같은데 이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? 되게 웃긴다. 근데 일상과 강동이면 예를 들어서 얘 안 데려다 줄 것 같아. 저요? 왜냐면 가다가 쓰러져. 30분 이상 운전할 체력이 안 되는 거야. 가긴 하는데 오지 못해 자기 집에. 제가 느끼는 어떤 생각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고민녀를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엄청 좋아한다면 이동하면서 거기서 또 대화도 나누고 근데 뭐 썸 상황에서 엄청 좋아하는 것도 웃긴 거지. 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같이 있고 싶지 않아? 이 사연의 핵심은 한 번쯤 아니에요? 한 번쯤? 한 번쯤입니다. 네 번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래, 데려다 줄 때가 됐단 얘기예요. 데이트를 여러 번 했고 아니다 이거 텄다. 텄다. 야 텄다 이거. 완텄. 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그때도 네가 늦었거든? 네가 그렇게 말했었거든? 여자친구가 자꾸 과거 얘기를 꺼냅니다. 이미 지나간 일을 왜 자꾸 언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일 싫어하죠? 뭐라고 해야 여자친구의 과거 언급을 멈출 수 있을까요? 그냥 말버릇인 것 같은데요. 네가 먼저 그랬었거든? 네 그때도 네가 늦었거든? 네가 그때 그 얘기 했었거든?
이게 기억력이 진짜 좋은가 봐. 어릴 때 지기 싫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잖아요. 너 어? 우리 아빠 몇 살인지 알아? 뭐 우리 아빠 30살이야? 아 30살이야? 우리 아빠 5억 살이야? 막 이래. 나중에 어, 그러니까 이게 안 질라고. 어. 그런 심리일 거예요 아마. 자 고민남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고민남은 한번 싸우시죠. 이거 잔잔바리로 싸우지 마세요. 다 꺼내놓고 한번 싸우십시오. 그래. 그래야 뭐가 되든 됩니다. 지금 현재 이 문제에 집중 안 하고 자꾸 옛날 얘기 어그로 끌어가지고 자꾸 계속 싸움 크게 만들면 그냥 헤어진다. 저번에 네가 그 말도 했었거든? 와 끝나지 않았네.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. 그럼 어떻게 네모랗게 뜨냐? 저번에도 싸울 때 네가 그 얘기 했었거든 눈 동그랗다고? 네모랗게 진짜 딱 뜨면 진짜 대박이겠다.